홍서나 오랜만에 네드 명이 다 만났어요. 반갑네요. 진짜 반갑네요.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. 이 코로나 그렇죠. 뭐라고 사람을 이제 2년까지 끌어놓으려고 그러네. 우리가 또 좋은 의미에서 긴장 당글기로 프로젝트를 짰으니까. 특공대 아닐까? 특공대. 김장 특공대. 김장 특공대. 그러니까 우리가 배추를 사러 해남까지 갔다 와서 해남. 그러니까요. 아. 해남에서 던진 배추를 저희가 강원도에서 잘 받았어요. 평소에 사 먹는 거랑 다른 게 바로 뽑기 직전까지 땅에 그 수분을 땡기고 있던 애들이잖아. 그걸 칼로다가 착 자르니까는 쫙 뽀개지는데 반면으로다가 이 배추들이 튀어나올 정도로다가 우리는 먹어보지 못했어. 그 속배추. 아 진짜? 아, 진짜? 그거 우리가 던진 거 받자마자 바로 그냥 담갔구나. 바로 겉에 찢어서 먹었어야지. 그거 먹으면 안 돼. 안 돼요? 아니 공장은 어땠어 공장? 진짜 진짜 추워가지고 진짜 추웠거든요. 공차로 추웠어? 너무 추웠어. 정말 추웠어요. 아니 근데 뭐 밖에서 담근 거 아니잖아. 아, 물론 그렇죠. 물론 그렇지만 김치소 특징 같은 거 있었어? 원래 지역... 육수를 써요. 양념 자체의 베이스가 그냥 아예 육수였어요. 오. 육수 재료도 알려줬어? 어 재료 알려줬어. 파 약간 김치마다 좀 다르긴 다른데 그렇게 넣더라고. 맛있는 김치가 나오지 않을까? 너무 기대된다. 근데 여기로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맛있는 거 얻어먹으러 왔죠. 고기를 삶아달라?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네.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김치랑 잘 맞는 라면 뭐 있죠? 짜파게티. 맞아! 저희 3개 해드릴게요. 네, 우리 짜파게티를 진짜 맛있거든. 많은 양도 끓여봤어요? 안 해봤는데 될 거야. 그럼 내가 고기 해올게. 네. 네. 오케이. 많이 먹을 수 있지? 안 남긴다? 네. 자 이제 짜파게티를 끓여봅시다. 요거 일단 후레이크를 부어주세요. 이 육수를 우리가 항상 버렸잖아.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국물에 그대로 이렇게 짠 만드는 거지. 자 고기가 가요 고기가. 자 소프님이 스프 넣어주세요. 소프니까 스프. 소프 스프. 와 진짜 아빠들은 어쩔 수 없나 봐. 저는 이제 고기를. 와 진짜. 와 진짜 제대로 넣어. 자, 사태. 나는 요즘에 요거 추천하거든. 요게 쫀득하니 담백하니. 아 이거 쫀득 담백. 너무 맛있겠다 진짜. 아 뜨거. 딱 저렇게 쏜 다음에 탁 그 척척. 펼쳐주는 거. 이렇게. 좋아서. 김치를 바로 썰어서. 그렇죠. 김치 여기 있습니다. 김치 여기 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. 우리가 만들어 온 김치 홍소가 재배하고 나기가 무친 맞습니다 김치. 오, 우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아 현기증 나. 와. 야, 이거 오늘 다 먹겠는데? 그러게. 다 먹자 다 먹자. 우와. 지금 여기 양쪽에서 지금 침 삼키는 소리 자꾸 들리거든요. 진짜 미치겠거든요. 아 예뻐. 먹읍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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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지금 빨리 김치를 맛보고 싶어요. 김치 나도. 배추 진짜 달다. 양념이 너무 좋은데? 와 김치 맛 장난 아닌데 진짜. 와 배추 씹을 때 김 나오는 거 봐. 짜파게티? 네. 짜파게티 먼저 먹어야지. 와 잘 드시네. 성공? 먹어볼게요. 나도. 한상이다. 고기랑. 고기? 들어가네, 그게. 그렇지. 어때? 김치랑 잘 어울려? 짜파게티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요. 짜파게티가 그냥 그렇다는 거지. 어? 그런 의미였구나. 돌려 까버렸죠? 아 그럼 빨리 짜파게티 엄청 맛있다고 해. 지금까지 먹은 짜파게티 중에 역대급이었다고 해. 지금까지 먹은 짜파게티는 짜파게티 아니었다. 나도가 착해. 이건 짜장면이다. 그치? 뭐라고? 아무튼 김치가 엄청 맛있다. 공장에서 이거 양념 묻히는데 시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. 너무 괴로웠어 진짜. 진짜 괴로웠겠다. 우리는 그 재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쪽쪽 쪼개서 막 먹었는데. 와 김치 너무 맛있다. 김치가 살아있어. 김치에서 나오는 단맛이 약간 짜파게티랑 잘 어울려. 되게 잘 어울려. 근데 이렇게 막 담근 거는 뭐랑 먹어도 맛있어. 흰밥에 먹을 맛이야 흰밥에. 맞아. 수육, 김치, 짜파게티. 하나처럼 도전.
어? 두 번 씹으면 맛이 나는 거야? 응. 요거는 딱 고기 잡고 그치, 써야지, 돌려야지. 말아야 돼, 이렇게. 이렇게 먹어야 되네. 와. 아유, 드실 줄 아시네. 와, 말해 뭐해? 그지? 짱이지, 그냥. 아, 집어, 집어. 짜지도 않고, 싱겁지도 않고, 간이 딱 좋은 것 같지 않아요? 근데 얘만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거 다 국내산 재료예요. 아 진짜? 젓갈도? 고춧가루까지? 오, 고춧가루, 네. 젓갈, 전부 다. 사실 고춧가루가 제일 비싸거든. 그렇게 치면 가격이 괜찮지 지금. 김치 이렇게. 내가 딱 봐, 약간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. 아, 나 김치 이렇게 많이 먹은 적 처음이야. 원래 집에서는 이렇게 먹잖아, 그냥 가위로다가. 슥슥 잘라가지고. 얘는 진짜 깔끔 개운한 맛이야. 그냥. 또 수분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벤트도 준비해 주셨더라고. 그치. 한 분씩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. 아, 이거요? 김치. 한 분씩? 응. 이벤트 통해서 이제 추첨되신 분들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. 우리는 이제 김장 특공대. 이게 잘 되면은 또 무슨 김치 만들어 갈지 몰라. 그치. 다음에 가시 될 수도 있고, 갑자기 물이 될 수도 있고, 모르는 거예요. 오이, 오이, 오이. 많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은 좋은 일에 쓰이는 기부금으로도 되니까. 네. 진짜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고생들 많았습니다. 아주 성공적이야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소프예요. 아유, 나 빨개지네. 기분이 어때요? 진짜 실제로 보는 거 이상으로. 하고 해야 되나? 뭔가 진짜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? 맛있는 김치 만들려고 노력해봤는데. 아, 어때요 김치? 룸메이트랑 같이 먹었는데. 네. 다들 칭찬 한마디씩 하고 갔어요. 와 진짜 저희 집 김장 김치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와, 그러니까 이상하게 겨울 배추가 더 맛있더라고 오히려. 이게 뒷면이고요. 네. 앞면이 이렇거든요. 이야, 귀엽다. 오 맞아 저거야. 가위로 이렇게 잘라놨거든요. 아, 맞아. 그거 입사계 쪽 같이 해갖고. 우리도 어떤 맛인지 알거든. 되게 시원하고 맛있죠? 네, 엄청.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, 진짜? 제가 밥을 먹고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. 진짜 밥을 또 먹었어요. 아, 그 다행이다. 진짜 밥도둑이더라고요. 그냥 맨밥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저희 할머니도 딱 이제 국내산 되게 강조하시면서. 아, 중요하죠. 네,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네요. 네. 할머니께서 막걸리 집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가게 운영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. 되게 오래되셨는데 좀 타격이 좀 크신 것 같긴 해요.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시고.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. 네, 지금까지 할머니께서도 한 십몇 년 장사해 오시면서 되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. 몸도 지금 너무 힘들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지친 것 같기도 해요. 수강생수도 좀 줄었고 못 챙겨준다, 미안하다. 스트레스라도 받지 않게 여기를 무사히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부모님한테 따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. 아, 일한다 했을 때 되게 좋아하셨거든요. 아, 빈방에서 그냥 누워있으면서. 아, 일하는 척 이렇게.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. 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막 홍상두님이랑 이제 유튜브 켜놓고 같이 먹으면서 막 풀고 그랬거든요. 네. 저 그래서 언니 먹방 진짜 많이 봐요. 그게 최고예요. 엄청 언니도 힘들었을 텐데 완전 밝게 돌아와서 진짜 엄청 그때 위로가 됐었어요. 아, 정말? 진짜 감동이다. 김치 한 팩이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기분 좋게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1년에 진짜 더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. 슬슬 잘 풀릴 겁니다. 김치로 맺어진 이 인연 끝나지 않기를. 제가 항상 기를 불어넣고 있을게요, 진짜. 화이팅! 안녕.